우리 여성 회장님들이 참 지역에서 수고가 많으시죠. 우리 운영 위원장님들도 물론 그 지역의 운영을 이끌어 나가면서 고생하시는데 우리 새 여성 회장님들 바쁘신 중에 이렇게 화요 출정식 앞장서서 힘을 크게 주셨음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그 종적인 하나님과 천지인 참부모님과 또 대신 세워주신 교구장님과 담임 목사님들과 이렇게 하나 돼서 이렇게 종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서 신앙을 해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중에서 우리 교구장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시간이 대예배이고 물론 다른 것도 있으실 수 있죠. 이 성회전도단입니다. 그래서 살아계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뭔가 충성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시잖아요.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교구장님의 의도를 바쁘시더라도 이 시간에는 정말 기도 정성을 들이시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주일날 받으신 은혜를 또 재충전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히 이번에 또 여수에서 커다란 또 사명을 또 가지고 오시겠죠. 잘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 정성 부탁드리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11월 5일 정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430가정 완료한다는 것은 어려워요.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축복을 통해서 차곡차곡 알곡을 창고에 쌓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430가정이 그리 먼 곳만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2020년도까지 우리가 해야 되지만 정말 내 생전에 하려면은 될 수 있으면 단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해야 되잖아요.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고 멋진 날이거든요. 내일보다 오늘이 낫거든요. 내일은 하루도 늙은 모습일 수밖에 없잖아요. 오늘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동부 몇 분 오셨어요? 다섯 분 오셨어요? 5인방. 그 다음에 서부는 몇 분 오셨어요? 7명. 중 17명. 아 죄송합니다. 17명. 그 다음에 중부는? 9명. 많이 오셨습니다. 남부는? 11명 더 많이 오셨네. 북부는? 15명. 16명. 네. 제가 항상 말하지만 북부가 항상 제 생각에는 북부가 저 멀리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추운 지방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 보면 북부 대단하십니다. 오늘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바꿔 생각해봤어요. 오늘 내가 성회전도 단장도 아니고 평신도라면 정말 따뜻한 아랫목에 좀 더 누워 있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? 열심히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말로 응원을 해드릴 수 있을까? 게다가 제일 많이 오시는 팀을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예, 서부하고 북부? 서부 북부? 예,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나오세요. 네. 네. 북부 먼저 드리겠습니다. 북부가 2등이네요. 네. 서부는 1등. 네. 나눠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. 중부가 좀, 중부가 좀 많이 오셨는데, 안타깝습니다. 예.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한 성회전도단 출정식. 정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언제나 정진만을 위해서 분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. 정성도 또 실적도 향하여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환절기에 건강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감기가 그냥 우리들한테 들어오려고 주변을 계속 어른거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건강하신 가운데서도 건강해야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고 건강해야 심정도 불타는 심정도 활을 태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각별히 부탁드리고 하루하루가 소중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마치는 기도해야 돼요? 네,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하신 하나님 부모님 그리고 우리를 늘 지켜보시면서 기대하고 계신 천지인 참부모님 저희들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메시아님이시여 저희들이 아둔하고 또 방향을 모르고 방황할 때 저희들에게
지표가 되시어서 등대가 되시어서 언제나 이끌어 주시옵소서. 몸도 마음도 당신의 것입니다.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공적인 마음을 가지고 누가 보라는 삶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공을 나 스스로의 뜻을 위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참 어머님께서는 천목궁에 기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. 모델 교회가 되라고 하셨답니다. 저희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만 하면 또 경제적으로 또 밀어준다고 하십니다.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?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 어떤 지방에 어떤 작은 교회에서 큰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? 우리 천목궁에 많은 식구들이 있지만 그들을 다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힘이 되는 것은 성회 전도단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사명과 또한 그 의식이 아버지 막중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이 시간입니다. 여기에 나온 당신의 귀한 아들, 따님들의 마음과 가정과 종족을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귀의 길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 건강도 지켜주시는 가운데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,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축복중심가정 고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. 아주.